신앙고대 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을 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침 새벽 미명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많은 소외당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아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들에게 진정한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한없는 귀한 선물을 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받게 해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종들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야고보서 3장 1절부터서 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사람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하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놓았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도자들, 물론 성도들을 포함합니다만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설교를 하는 설교자겠죠.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 선생들,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생들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꼭 할 말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뭐든지 과하면 넘치거든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참 얼마나 많은 말에 실수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목사들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을 많이 한 것만큼 실수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자기 복음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 황당하게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죠, 이 야고보 사도는 말을 많이 하는 거 실수 많다라고. 꼭 할 말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오셔서 보세요. 복음서를 여러분 주의 있게 좀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지상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천상의 말씀으로 이 지상에 있는 어두운 영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꼭 하신 말씀만 하시죠. 요즘은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빨간 걸로 이렇게 해 있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보기 쉽도록.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다. 우리 교사 선생들도, 우리 이제 지도자들은 선생이라고 그랬는데 꼭 그런 말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홍해선 씨라고 지난번에 내가 소개했는데, 이분이 미국 가면서 여기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방언 통변하고 한 40분간은 뭐 예언하고 통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방언하다가 통변하다가 방언하다가 통변하다가. 그걸 전부 이 녹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벌렸는데,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12월 이전에. 12월 이전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 안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만 그러냐? 당시에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무서운 얘기잖아요. 선생된 지도자들인 우리가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이게 가볍게 읽을 내용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무겁게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수도 없이 하잖아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자리 들 때까지.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뭐 적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야 그렇지만,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설교할 거 아닙니까? 여기 모임에 가서 설교해야, 저기 모임에 가서 설교해야 되고, 아이들 라면도 가야 되죠. 결혼해도 가야 되죠. 죽어도 가야 되죠. 목회자는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입니다. 경고. 네, 우리가 많이 이렇게, 특별히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정말 설교 많이 하죠. 참 주의 깊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말씀이다 생각해요.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냐?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운 것이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온전한 사람은 굴레를 씌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말의 재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갈. 말을 말에다가 뭘 물려요? 재갈을 물려요. 말에 재갈 안 물리면 말이 제멋대로 말아 주인 말 안 들으니까. 그러면 우리 복음 전하는 지도자들은 뭐예요? 입에다 뭘 물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을 추스려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전해야 되겠어요? 복음의 목회자들은 복음만 전해야 돼요. 복음만. 딴 얘기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목회를 해보니까 요즘은 아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우리 이 목회자를 보면 뭐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해요. 자기 하나 한 거 없는데다. 무슨 업적을 말이죠. 교회 예배당을 지었다, 뭐 했다 그러면 다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전혀 아니, 노 아니에요. 제가 우리 노예 역사 편찬 위원장으로서 이제 노예 그 백년사를 냈습니다. 백년사를 이제 거의 책이 다 나왔거든요. 내가 마무리 지으면서 그제 가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한 일이 없다. 저 한 일이 없거든 사실. 다 의원들이 그 자료를 모집하고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정말 좋은 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재갈 물리는 것, 또 그리고 무슨 사제를 보니까 배를 보라 그랬어요. 배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입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기선들이 보세요. 예? 저 바다에 떠있는 기선들이 자 갑니다. 똑바로 가. 또 좌측으로 가 우측으로 가 뭐가 그렇게 해요? 큰 배가 이렇게 가는데 망망대해를 가는데 그게 뭐 앞에 암초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측으로 해야 되죠. 좌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큰 배가 몇만 톤 된 배가 앞에서 좌측으로 들면 뭐예요? 키를 어느 쪽으로 들은 거예요? 키를 뒤 꽁무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꽁무니에 있는 거 틀면 외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키가 좀 뒤에 그 몇만 톤 되는 그 기선이 말이죠. 뒤에 꽁무니 하나에 이 키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건 배, 그 기선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조그마한 배들도 다 보게 되면 말이죠. 보트 같은 것도 다 뒤에 뭐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키가. 있는 것처럼 그 키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들의 키는 뭐겠어요? 선생님들의 키는 뭐겠어요? 선생님들의 키는 교과서고 목사님들의 키는 뭡니까? 목사님들의 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칼빈이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돌라고 하면 나는 거기서 돌 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 하니. 생활에 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에 얽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약속을 하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교인들 가운데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것도 그러면서 서운했어요. 우리 아들 목사 되게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목사가 된 아들도 있어요. 안 된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들도 고통스럽고 본인 당사자도 고통스러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내가 목사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서운해서. 한나처럼. 그건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 그러니까 서운은요. 자기의 뭘 붙잡아요? 행동을 다 뭐예요? 옭아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행동의 자유를 잡아맨다고 말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행동의 자유를 작업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맨 마지막 결론에 그렇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백은 백이에요. 흙은 흙입니다. 지옥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이렇게 분간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미직직은하면 그거는 뭐 네. 신약시대에 있는 그런 일곱 교회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지내시면서 우리의 입에 이 말 항상 기도하면서 그 말을 추스리고
꼭 해야 될 필요한 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으로 이런 환경을 이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